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1페이지. 자, 벽돌 쌓기법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쌓기법에 대해서. 자, 이 벽돌 쌓기는 거기 1번에 기본 쌓기가 나오죠. 기본 쌓기. 그래서 기본 쌓기는 벽면을 바라봤을 때 벽돌의 어느 부분이 보이게 쌓느냐, 여기에 따라 분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벽돌이 있으면, 자, 이 벽돌이 이 부분을 길이라 했죠. 길이고, 그러면 이 길이 면이 되겠죠. 그런데 이쪽, 지금 이제 어떤 물체의 끝부분면, 이것을 양면을 보통 마구리라고 했습니다. 마구리. 그래서 이제 벽면을 바라봤을 때이 마구리가 보이느냐, 길이 면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벽돌이라 가정했을 때, 자, 여러분과 저 사이 벽을 쌓는다고 치면 이렇게 쌓게 되면 길이 쌓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 마구리 쌓기가 됩니다.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는 벽면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길이와 마구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반 쌓기에서는 일본의 영식 쌓기하고 네덜란드 쌓기 있죠. 이 하란식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를 좀 정확히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멘트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식 쌓기를이라는데 이걸 줄여서 영식 쌓기 이렇게 보통 교수님들이 잡네. 그러면 영식 쌓기, 영식 쌓기하고 보통 이 네덜란드를 하란식이라 합니다. 하란식 쌓기, 하란이라고 정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벽돌을, 자, 시멘트 모르타를 이용해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보통 헤아릴 때 벽돌은 한 켜, 두 켜, 켜로 헤아립니다. 한 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다음 켜, 켜라는 것은 헤아리는 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단 같은 거는 몇 단에서 단으로 헤아리죠. 헤아리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이제 벽돌은 기본적으로 켜가 원칙이다 이겁니다. 켜가 원칙이다. 그럼 한 켜는 마구리 쌓기. 그러면 영식 쌓기는 이렇게 쌓는 거라는 겁니다. 한 켜는 마구리, 그 다음 켜는 길이, 이걸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쌓아 올라갈 때한 켜는 마구리고, 그럼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벽돌 쌓기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다음 켜를 어떻게 길이 쌓기로 이렇게 해서 쌓는 겁니다. 이것이, 자, 영식 쌓기가 되는데, 근데 영식 쌓기는 한 켜, 이 계속 교대로 쌓는데 이렇게 쌓은 겁니다. 한 켜는 마구리, 그 다음 켜는 길이에서 번갈아서 계속 쌓아 올라가 주시면 되는데,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벽돌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길이 쌓기 켜가 이렇게 있었고요. 길이 쌓기가 있는데, 자, 마구리 쌓기 켜를 그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통줄눈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마구리 쌓기 해서 요만큼 띄워서 쌓은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마구리 쌓기가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마구리 쌓기가 나가는데, 이제 통줄눈을 방지하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다른 벽돌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비을 거랍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마구리 쌓기 켜 여기에다가 2호 토막이나 판자를 써준 겁니다. 2호 토막. 2호 토막은 얼마를 2호 토막? 4분의
1토막이 2호 토막이죠. 4분의 1 토막. 2호 토막을 두장 넣어주면 돼. 여기 두개 넣어주거나 아니면 반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절. 반절. 반절 개념이 들어가면 여기 통줄눈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식 쌓기가 명심해 둘 거는 요거는 고거 꼭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무엇을 쓴다? 이 반절이나 2호 토막을 쓴게둘 중에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요걸 사용해서 통줄눈을 방지한 것이 영식쌓기입니다. 그래서 영식쌓기는 알아두실 것이 가장 튼튼한 방법입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가 얘입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입니다. 자, 튼튼한 자 방식이 쌓기 방식이 바로 영식 쌓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란식 쌓기하고 차이점 어떤 차이점을 가지네요? 하란식이나 영식이나 유사합니다. 쌓는 방식은 유사한데 차이점만 딱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 하란식 쌓기는 자 얘는 마구리 쌓기 켜죠. 마구리 쌓기 켜서 변화를 준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하란식 쌓기는 길이 쌓기 켜서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가 없어요. 얘는 마구리 쌓기 켜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길이 쌓기 켜에서 이 변화를 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렇게 쌓아버리면 통줄눈 생기니까요. 여기에서 자 4분의 3 토막을 쓴 거예요. 요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2호 토막이나 반절 이용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쌓아준 거예요. 요렇게 하면 통줄눈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럼 통줄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7호 토막을 이용한 겁니다. 7호 토막. 4분의 3 토막을 써준 거예요.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입니다. 특징은 얘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에 튼튼해요. 견고한 방식이 자 하란식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을 좀 해두십시오. 먼저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이걸 구분을 해두시는가 하면 시험도 얘들만 나왔어요. 그 이유는요, 얘들이 통줄눈이 안 생겨요. 통줄눈이 안 생긴다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서 내려온 힘을 분산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하란식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가지고 시험이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나오고요. 그렇게 구분을 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164페이지에 보시면 자, 기초 쌓기하고 넷 쌓기 개념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두번 출제됐습니다. 기초 쌓기에서 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같이 벽돌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벽돌로 땅 속에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기초라고 하는 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림 나오죠. 그림 보시면 그 빛금 많이 끄는 것이 벽돌입니다. 벽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도면상 가장 많이 빛금 쳐진 거 있죠. 여기 벽돌 표시고 그다음에 밑에 60도 이상 나오는데 거기 이제 기초판이고 그 밑에 것이 잡석 지정 해놓은 거예요. 잡석 지정. 우리가 저 앞에서 막 생긴 돌을 뭐라 했습니까? 잡석이라 했겠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자, 기초를 쌓았으니까, 벽돌로 쌓으니까, 이제 시험 기출된 건 이걸 출제한 겁니다. 자, 이 벽돌은 흡수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 쌓기용 벽돌이 뭐가 적합하느냐, 이걸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성이 잘된 벽돌이 제일 좋은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은 기초 쌓기용 벽돌은 어떤 벽돌을 쌓아야 되나요? 기초 쌓기용 이 벽돌 개념은 소성이 잘된 벽돌입니다.
그래서 소성이 잘된 것은 무엇이다? 잘 구워진 벽돌이 되게 요거 가지고 출제됐습니다. 소성이 잘된 벽돌로서 압축 강도는 커야 되고 흡수율은 적어야 됩니다. 압축 강도는 크고 흡수율은 적은 벽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언급이 됐었고, 종합 문제에 나와서 이제 3번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3번의 뒤쪽이죠. 맨 밑에 넓은 벽 두께 두배 이상으로 한다. 저거 개념하고 같아요. 우리도 발목보다 뭐가 커야 됩니까? 발바닥이 크다시피 밑으로 갈수록 넓어져야 돼. 그래서 우측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측 그림, 우측 상단에 16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가장 많이 비껴치는 게 벽돌이었겠죠? 벽돌이 위에 벽이 있는데 내려왔는데 밑에가 넓어지고 있죠? 넓어지는데 제일 밑에 넓이는 최소한 두배 이상이 돼야지 안정적이겠죠? 그 개념 가지고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는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수치가 나온 것은 잘 언급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맞는 수치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거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65페이지고, 내쌓기 요 부분은 시험 지문만 나오고 출제는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봐 두십시오. 자, 이, 벽돌은 이제 내쌓을 때 뭐, 자, 여러분들, 돌출해서 쌓는 거. 쉽게 이 개념이에요. 자, 이런 벽이 있는데 벽돌을 이렇게 돌출해서 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내어서 쌓겠다는 겁니다. 돌출해서 이 벽면이 있을 때 벽면보다 내어서 쌓으면 많이 내어서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벽돌은 압축 강도만 좋죠. 힘 강도나 인장 강도 어떻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돌출해서 쌓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분의 1비 해놨죠. 거기 2켠은 4분의 1비고 한 켠은 얼마? 8분의 1비. 이거 개념이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겁니다. 1비라는 것은 이게 1비 개념이에요. 벽돌이 있을 때, 이 길이 개념이죠. 이게 1비예요. 이게 1비고, 그러면 4분의 1비는 요거죠. 2호 토막 정도네. 그래서 길이를 1비라 해요. 그거에 4분의 1만 내밀어 줘라. 이게 8분의 1. 그 개념이네.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 하고 맨 밑은 두켠 내쌓기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내쌓기 할때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내쌓기 할 때. 내쌓기는,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길이 쌓기가 아니라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개념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벽이 있는데 이렇게 내어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구리로 내어 쌓으면 뒷벽에 많이 물려 있어요. 이렇게 길이로 내어 쌓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슨 쌓기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것이, 자, 내 쌓기는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간 쌓기가 뭐 시험은 세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만. 그래서 이 공간 쌓기가 뭐 시험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공간 쌓기. 자, 공간 쌓기는 외벽에 이 공간을 둔 거예요. 자, 벽돌은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요.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벽을 하나로만 쌓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어요. 보통 비가 홍수거나 장마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요, 벽돌이 흡수를 하면요, 벽에 딱 항상 곰팡이가 피겠죠, 벽지.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간 쌓기입니다. 벽돌과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겹벽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간 쌓기입니다. 그러면 공간 쌓기는, 자, 이 목적은 왜이 공간 쌓기를 했느냐? 목적은 바로 이 방습을 위해서, 습기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두어서 쌓습니다. 방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방습. 그래서 이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방습이었습니다. 방습이었는데, 다른 효과도 가지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방음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 근처에 있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아파트 이런 데 시끄럽죠? 도로에서 떨어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조용해지죠? 그와 같이. 그래서 이 공간을 두니까 방습도 되지만 이런 방음이라든지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이라든지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 그리고 자, 저런 게 되겠죠? 보통 단열, 열을 차단하는 단열 효과도 가집니다. 공간이. 공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발코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게 상식적으로 요거 좀 가르쳐 줄게. 지금은 초기니까 막 공부량을 한꺼번에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공부량을 한꺼번에 확 늘리면 힘들어서 빨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씩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 적응 단계. 9월 달은 아 이런 거구나 적응 좀 하고 11월 달때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 들어가시면 충분히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통 우리가 용어가 조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건물로 해서 가르쳐줄게. 그러면 뭐 어떤 건물이든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2층짜리 내가 이렇게 주택을 지었습니다. 별장이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1층, 2층짜리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1층 거실의 앞쪽에다가 여기 앞에 여기 이제 정원이 있겠죠? 정원이 있고 여기에다가 거실 앞부분에도 이 공간을 두죠?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건 테라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발코니처럼 베란다처럼 두는 거죠? 그걸 테라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층이는 다 많이 지는데 2층은 어쩌지? 그러면 이 앞에 이 공간, 이 두는 거. 이걸 베란다라고 해요. 베란다. 그래서 보통 1층의 옥상 부분이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 베란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둔다는 겁니다. 이 공간을 둬요. 이런 게 발코니, 허공에 두는 게. 이게 발코니입니다. 예, 발코니하고 베란다, 테라스의 개념이 틀린데, 그러면 베란다가 있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저 경우가 베란다가 있는 겁니다. 주상복합 형태를 짓는데, 1, 2층을 상가로 두면서, 1층을 상가로 두면서, 맞죠? 그뒤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그게 베란다예요. 그럼 아파트는 베란다가 보통 잘 없죠? 그러면 거의 뭐이다? 발코니죠. 그래서 떨어지면 발이나 코나 이빨이 아픕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코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다온 국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튀어나가면 다 베란다라고 부르고 있죠? 맞죠? 온 국민이 다 베란다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에서도 어떻게? 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 확장형입니다. 이랍니다. 와, 베란다 확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밑에 상가 크게 지어 여길 다 확장해주면 되죠? 바로 되죠, 맞죠? 거기는.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공간 쌓기,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단열도 되는데, 이 단열은 뭐, 여름에 이제 더위를 방지하면 더위를 방서라고 하죠. 방서. 그리고
추위를 방지하다 방한. 그래서 이제 겨울에 입는 복이 방한복이죠. 그래서 이런 걸 목적으로 갑니다. 근데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방습이에요. 방습. 일단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공간 쌓기는 이겁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저겁니다. 우리도 보통 누가 가장이 됩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누가 가장이다? 바깥 남편이죠. 맞아요. 그래서 별도로 정하면 가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6번 보십시오. 166페이지 6번에 보시면, 공간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바깥쪽 벽을 무슨 벽체? 주벽체로 보고 안쪽을 반장 쌓기로 하라 이겁니다. 반장 쌓기.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모르면 명심하세요. 누가 주벽체다? 바깥쪽 벽이 주벽체예요.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본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때 제 친구를 많이 팔았습니다. 제 친구는 집에서 의외로 저거 저 있죠? 그 옛날에 무슨 영화 나왔었죠? 남편이 집에서 모두 보는 거 한석규 씨가 나온 게 무슨 거였었죠? 제 친구도 집에서 가사히를 보는 게 적성에 딱 맞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저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하는 거 있죠? 이래 문화 뭐 생활하는 거 있죠? 거 가서 아주머니들하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게참 재미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학원에 뭐 없나 이래 묻길래 오게 오면 죽는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아치사키. 자, 아치사키는 보통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뭐 성문 같은 거 보시나 뭐 개구부 상부죠. 개구부 상부를 자, 이 벽돌이나 이런 걸 둥글게 이렇게 자, 하려는 형으로 쌓는 게 아치사키죠. 아치사키는 님들 제일 많이 보시는 데 어딘가 사극 드라마 보면 성문 보시면 있죠. 동그랗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석굴암이나 뭐 돌다리 이런데 아니면 석빙고 이런데 아치쌓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치쌓기는 사실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 2번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 2번. 자, 아치쌓기는 사실 보통 아치쌓기가 도입 들어온 건 이거예요. 벽돌은 압축 강도는 큰데 뭐다? 인장 강도, 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진다는 게. 그래서 수평으로 개구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이 성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붕괴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하런형으로 이렇게 쌓아서 힘을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아치사키는 이 잡아당기는 힘을 무슨 역이라 그래서 인장역에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 벽돌이나 이런 거 부서진다는 거예요. 조적처럼 벽돌이나 블록 돌은 그래서 인장역을 누르는 힘으로 바꿔준 겁니다. 압축력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바꾸어주는 것이 하치사키입니다. 결과적으로 힘을 무엇으로 전달하겠다는 겁니까? 압축력이다. 맞죠? 힘의 전달을 다른 말로 하면 압축력이야.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하겠다. 압축력으로 전달하겠다는 게.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전달을 하겠다는 게. 이걸로 만들어진 게 아치쌓기 기본 원리예요. 누르는 힘은 강하다. 그래서 보통 조적조는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 때 있죠. 성문 안 만들면 자기네들도 들락날락 못하죠. 쉽게 빨리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성문이 필요한데. 그래서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치쌓기 개념입니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무슨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 거다? 인장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치 하부에, 자, 이 아치 하부에 인장력이 잡아당김이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생기지 않도록 한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치 쌓기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대 이제 여러분 뭐 로마라든지 그리스 이런 문명이 발달되면서 개구부가 자꾸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치 쌓기가 도입이 된 겁니다. 금물 지을 때, 그럴 때 도입이 된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자, 거기 보면 168페 용어 정리 재축 해놨죠. 부재의 축. 부재 단면에 도심을 연결한 선이 재축인데, 여러분들 이러면 재축이, 자, 이 도면, 자, 용어상 정확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이가 재축이 되려 보시면 되죠. 길이. 그러면 원래 이겁니다. 통나무가 이렇게 있다, 뭐 기둥이든 뭐 관계없어요. 이런 게 이렇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해놨죠. 부재의 단면의 도심. 단면의 도심이 이거잖아요. 도면의 중심. 이게 도심이에요. 이게 도심이거든요. 도심. 도심을 갖다가 마다 연결한 선. 이게 재축이에요. 재축. 그럼 이게 재축이네. 그러면 여러분 길이가 바로 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재축 방향. 중심. 그러면 앞으로 재축 방향 하면 길이 방향을 무슨 방향? 재축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긴 방향.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재축하면 그림으로 되면 이게 재축입니다. 이게 재축이. 그 다음에 창대 쌓기. 자, 창대 쌓기라는 것은, 자, 그 사진에 보시면 개구부 아래에요. 개구부 아래. 개구부 아래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엽세운 거예요. 엽세운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죠. 창에 빗물이 들어치면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이것을 벽 내부로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흘러내려가라고 창문 아래 벽돌을 엽세워 쌓기 한 게 이것이 뭐다? 창대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창대 쌓기는, 그래서 그 일부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윗면을 15도 경사지어서 엽세워 쌓기 한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보통 이게 길이 쌓기입니다. 길이가 보이면 길이 쌓기, 마구리가 보이면 마구리 쌓기, 요러면 세워 쌓기입니다. 이게. 이 세워 쌓기고, 요래 쌓으면 엽세워 쌓기입니다. 엽세워 쌓는데 15도 경사지게 엽세워서 쌓다 이 뜻입니다. 흘러내려가도록 빗물이.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 15도 경사지에서 뭐다? 엽세워 쌓은 겁니다. 엽세워.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본 개구부 쌓기 나오죠. 개구부. 자, 개구부라는 것은, 자, 이것을 개구부라고 합니다. 개구부. 자, 개구부라는 것은 창호를 개구부라 해요. 창호. 앞으로 개구부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개구부. 그래서 이제 개구부는 창호 부분인데, 용어는 우측에 169페이지 보면 해놨죠. 용어 정리해 보시면, 자, 여기에 체강, 한기, 통풍, 출입을 위해서 벽을 치지 않는 창이나 문을 통틀어서 이런 말이 뭐다? 개구부요. 그래서 옛날에 개구멍이라 개철이 학교 정문을 안 다니고 개구멍 어디 하나 만들어놔서 몰래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보통 출입문을 지켜가지고 보통 뭐 어떤 거 됩니까? 학교 저 선 옛날 저 선도부 해가지고 딱 잡으면 이제 지각생들 잡고 그러면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맞죠? 개구멍 피리하라도 해야 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지키고 있거든요. 몰래. 그래서 이제 개구부는 창하고 문을 통틀어서, 창하고 문을 통틀어서
백을산이 그걸 개구부라고 합니다. 개구부. 자, 그럼 창이란 것은 이기목재이죠. 채광, 햇빛, 채광이나 이런 한기, 이런 통풍,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창이에요. 창. 그 반면에 문은, 이걸 문도아라고 하죠. 윈도우고 이건 도아. 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나 이런 물건의 반출입이죠. 물건의 반출입에 이용되는 것을 우리가 문이라고 해요. 문.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그것은 뭐다? 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이 되는 거예요. 문. 근데 창은 무엇이다?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글이 들락날락하면 도선생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거실에서 발코니, 염불용으로 베란다.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그건 무엇이다? 문이. 옆으로 하는 거 미석이죠? 문이 되는 게. 그런데 안방하고 발코니죠? 베란다 사이는 뭐가 된다? 창이 되는 게. 명심하세요.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 그건 무엇이냐? 문. 그리고 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때, 거기 169페이지에, 자, 그 용어 정리에 뭐다? 대린벽이 나옵니다. 대린벽. 린자가 이웃린자입니다. 그래서, 한 내력벽으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 해놨죠? 자, 그러면,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입니다. 이웃하는 또는 교차하는 벽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벽을 쌓아서 집을 짓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벽체의 대립, 직각으로 이웃하는 교차하는 벽. 현재, 이 벽체의 대림벽은 얘하고 이 벽체하고 이 벽체가 대림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이웃하는 내력벽을 무슨 벽? 대림벽이라고 칭합니다. 대림벽. 이렇게 칭합니다. 자,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임방 나오죠. 임방. 자, 참고해 보면 임방 보시면 자, 조족조에서 계급부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상부에 작용하는 벽체에 전달한 역할하는 부재나죠. 자, 그럼 다른 개념이 아니라 보통 조족조 상부는 아치 쌓기로 해야 되는데 아치 쌓기는 공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급부 상부를 보강하는 부재를 쓰는 거예요. 일일이 아치 쌓기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지르는 보강하는 부재를 따로 딱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임방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방은 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 그래서 임방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조금씩 나올 겁니다. 지금 딱두번 나왔는데.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170페이지 보시면, 뭐, 예를 하는, 이거 많아요, 재료는. 그래서 이제 이 보강해 주는 거야. 계급부 상부를 가로지르는 걸쭉 해놨죠. 거기 보면 이것이 임방 개념입니다. 임방. 그러면 임방은, 자, 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방은 좌우벽이 얼마 정도? 20cm, 200mm 정도 물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방서 기준 가지고 시험은 나왔어요. 시방서에서는 얼마다? 20cm.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겁니다. 자, 여기가 벽이잖아요. 벽이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개구부고, 개구부 상부 임방은 설치되면 좌우벽에 일정 정도 물류가 지지가 돼야지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좌우벽으로 전달할 수 있죠. 이게 너무 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충분히 하중을 분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좌우벽에 지지를 해주라 이 뜻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기출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의의 개념, 정의 개념하고 요거 센치 장난쳐서 한번 낸거딱두 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인방에서 1번까지 냈다는 게 1번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1번까지 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9회 때 나왔으니까 언제 나올란가? 한몇회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또. 이게 인방이네. 인방 개념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테두리보가 나오니까 테두리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 테두리보 월가다. 테두리보는 172페이지 봅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테두리보 월가다가 나와요. 월은 뭐다? 벽이고 가다는 보예요. 영어로 월은 가다. 아니죠. 월은 벽이고 가다 거더가 봅니다. 월거더. 자, 그러면 자, 월거더는 자 뭔가 하면 자, 다른 개념이 아니라 테두리보는 조적조는 벽돌로 벽이 구성이 돼요. 자, 이 벽돌이나 블록으로 자, 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벽돌벽이나 블록 벽체가 있어요. 이 조적벽. 그럼 벽이 있으면 아까 건물을 이렇게 내가 지었어요. 집을 방한칸둘 수는 없으니까 방 이렇게 두었다. 그럼 이 벽돌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럼 벽돌벽은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다른 힘에는 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자는 게. 그래서 이 상부에다가 무엇을 설치해 주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자, 이 볼을 갖다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벽체 위에 쭉 연속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벽에 테두리를 돌려줬다 해서 테두리 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럼 테두리 보는 저 역할이라 보면 돼. 월가다인데 그래서 이제 월이 뭐라 했겠어요? 벽이라 했겠어요. 벽 위에 설치되는 뭐다? 보다. 거드가 봅자. 그래서 거드기. 그래서 보통 거드는 앞으로 기억하실 것이 거드가 큰 보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거드 개념이 얘가 봅니다. 보. 벽체에 설치되는 보인데 테두리 보 월가다. 그래서 이거 누워 있는 보라 해서 와량이 한문어 와량이라게 와량 와량이라고도 하고 테두리보 자 그러면 이 테두리보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러면 이때 자 이게 이제 내력벽이 있을 때 내력벽 위에다가 연속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게 테두리보 월가다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게 그럼 이 보에서 이 높이를 뭐라 하는가 하면 이 높이를 춤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걸 춤. 춤이라게 높이가 자 앞으로 명시 모든 높이를 다 춤이라고 안 하고요. 보에서만 높이를 춤이라고 합니다. 춤. 춤. 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에서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에서의 높이를 뭐라 한다? 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춤. 그래서 춤은 거기 해놨죠. 각층 조적조 내벽 그 춤이 벽 높이 얼마? 1.5배 이상을 하라. 그러면 이벽 두께 최소한 이게 춤이 1.5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배.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렇게 부제를 쓰는 게 강도가 셉니까?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게 셉니까? 세워서 쓰는 게 셉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소리가 요란 따갑죠? 이렇게 들리면 아픕니다. 들립니다. 그래서 오르면 30cm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막 소리가 엄청 요란합니다. 근데 이게 딱 세우게 딱 되면 호박 깨집니다. 깨지는 소리 나는데. 그래서 춤 높이가 높아야지 단면이 2차 모멘트 커져가지고 잘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그래서 춤 그거 가지고 시험이 응급이 되었던 겁니다. 시험이 나왔었어요. 자, 봐두시고 그래서 테두리보는
조적 벽체 위에 설치되는 보가 무슨 보다? 테두리보 월가다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이죠. 요거는 시방서 내용인데 요거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강의해야 돼. 여긴 중요 파트입니다. 이건 중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또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 볼록 구조가 나와요. 조족조에서 볼록 구조가 나와요. 볼록 구조. 그래서 이제 볼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여러분들이 볼록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자, 보통 볼록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 개나 볼록 많이 봤죠? 네, 이렇게 해서 큼직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볼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볼록은 기본형 볼록이 커요. 이게 390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390이고 높이가 190이고 폭은 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자, 이건 외울 필요. 기본적인 길이가 390이고 190이에요. 자, 이렇게 제작된 것은 저겁니다. 줄눈이 몇 미리라 했어요. 우리 저 앞에서 배웠죠. 줄눈은 모름의 몇 미리? 표준은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이라 했죠. 줄눈은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라 했죠. 10mm가 기준이겠죠. 그럼 10mm를 합쳐버리면 얼마 됩니까? 10mm 하면 400mm, 40cm 되죠. 높이에다 190에다 10mm 하면 얼마? 20cm 아닙니까? 맞죠? 200mm 돼요. 그래서 딱딱 맞추겠어요. 이게 기본형 블록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형은. 이게 기본형이고요. 그러면 보통 기본형이 커요. 그런데 장려형 블록이 장려형은 길이가 틀려집니다. 길이가 290이 되는 거야. 290mm. 장려형은. 그래서 기본형 볼록이 커요. 장려형이 290이 돼요. 요 차이점입니다. 나중에. 기본형하고 장려형의 차이점은 길이만 차이가 있다.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히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볼록 구조의 종류에 보시면 조적식 볼록도 단순하게 볼록을 모르타르 가지고 쌓는 걸 뭐다? 조적식 볼록조라고 해요. 그 옛날에 저 달동네 지었던데. 달동네. 맞죠? 달동네 하고 지붕은 뭘로 했습니까? 스레이트 해 가지고 지었던 그런 단순 조적 볼록조. 그리고 볼록 장막벽은 이거예요. 볼록 장막벽은 실제 어떤 경우가 하면 이런 것이 볼록 장막벽인데 공장을 만드는데 뼈대는 철골로 대충 짜놓고 벽을 볼록으로 쌓은 거예요. 그럼 뼈대가 있는 실제 이것도 볼록 장막벽이네. 지금 현재 이 뼈대가 있는데 이거 이 벽이죠? 이 벽을 볼록으로 쌓으면 볼록 장막벽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장막벽은 뭘 장막벽이라고 했습니까? 장막벽은 골조가 있는 건물에 벽돌이나 블록으로 조적벽을 쌓는 것을 무슨 벽? 장막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딱 체크하세요. 장막벽은 얘는 비내력벽이에요. 힘을, 하중을 지지를 안 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장막벽은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장막벽은 비내력벽이에요. 기억하실 거? 그러면 단순 조적 볼록조나 보강 볼록조 이런 것은 제거됩니다. 내력벽이 되는 거고 장막벽은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비내력벽.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자 현재 우리 여기하고 요 사이 칸막이 벽을 쌓죠.
칸막이벽을 블록으로 쌓으면 그것이 뭐다? 천막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설치한 거죠? 초반부터 뼈대 올리면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블록으로 집을 지었다. 그럼 그건 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1번 조적식 블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명심해 둘 거는 그거 알아두죠. 그래서 장막벽만 무슨 벽이다? 비? 내력벽이에요. 그리고 보강블록조는 다른 거 아니고 이 보강블록조는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철근 밑에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블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채워 주는 거예요. 보강해 준 거.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 보강해 준게 무슨 블록죠? 보강 블록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보강 블록죠. 보강 블록죠. 그러면 이 보강 블록죠. 그뭐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잠깐 넘겨봄. 자, 넘겨서 거기 188페이지 제3절에 보면 뭐 나옵니까? 돌구조가 나와요. 그럼 돌구조는 별로 잘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돌구조는 저거 정도만 좀 봐두십시오.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리석이 나옵니다. 돌구조가 지금까지 총 나온 문제가 네 문제인데 얘가 두 문제 있습니다. 대리석이. 그래서 대리석은 여러분들 보통 마블이라고 많이 하고 있죠? 대리석.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조각용이나. 그래서 고급 건물의 이런 바닥이나 벽 마감재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1번 장식용이나 조각용 있죠? 이런 우수한 석재고요. 근데 산이나 하열에 취약하다, 책가세? 산이나 불에는 약해요. 왜 하열에 약한가 하면, 자, 내하도가 얼마 안 돼? 내하도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내하도 써놨을 거야. 내하도 대리석이 몇도 된다고 해놨어요? 700도씩밖에 안 돼. 불에 견디는 게. 그럼 하재가 나면 1,000몇백도씩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불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불에 약하다. 산하고 하열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3번 체크. 내마모성과 내구성이 적으므로 외장형으로 자 부적합합니다. 자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어디에다 그리 많이 쓰고 있습니까? 고급 아파트에 자 거실 바닥 있죠? 거실 바닥이나 자 주방 바닥 있죠? 그리고 뭐 신고 다니십니까?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돈더 있는 분들은 어디까지 벽까지 대리석으로 했죠? 벽까지 이제 대리석으로 하고. 그런데 대리석으로 하면 청소를 사람이 일일이 수공으로 해야 돼. 하향약품 이런 걸못 씁니다. 손으로 걸레로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한번 청소하는데. 그래서 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저 됐으면 대리석으로 하시 청소비 아까우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2번, 3번 가지고 기출이 된 겁니다. 지금 2번, 3번 가지고 기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알아두면서 세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뭐 나오는가 하면 그 7번에 보시면 설치 완료 후 즉시 깨끗한 물걸레와 마른 걸레를 사용해서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산유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아까 산이나 어디 약하다? 하열에 취약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석재 압축 강도 나오죠. 밑에 표에. 밑에 박스 있죠? 거기에 하강암, 대리석, 안산암, 사암응암 있죠? 이게 제일 먼저 기출됐었어요. 예. 이게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압축 강도는 무슨 누가 제일 세다? 하강암, 그 다음에 대리석, 안산암, 사암응애암순입니다. 근데 이때 시험이 나올 때가 사지선다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응애암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강암, 대리석, 안산암, 사암 요것만 가지고 하대 안사응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너무 도를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192페이지 앵커 김결공법에서요. 자, 이 시방서 다루면서 앵커 김결 192페이지 창고표 나오죠? 나오죠? 여기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가지고 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지철물이 하부하고 상부의 것이 있어요.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람이 사다리나 어디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자기 몸무게를 다리로 지지합니까? 손으로 지지합니까? 네? 손으로 지지합니까? 손으로 막 당기면서 올라갑니까? 몸무게를 다리로 지지하면서 올라가죠. 손은 무슨 용이야? 안 떨어지려고? 고정하는 역할이잖아요. 안반등변할 때, 저거 할때막 밑에 디딜 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경사도가, 맞죠? 90도 넘어버리면 있죠? 손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지지되지만. 보통은 발로 자기 몸무게를 지지하잖아요. 다리가 힘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부 것이 지지고 상부 철물이 뭐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 그래서 요거 바꿔서 한번 딱 냈습니다. 딱네번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돌 쌓기는 앞으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돌 됩니다.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질문도 없고. 이제 나올 때 되면 제가 조금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 거기 199페이지 지붕공사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